15장 보도나무와 가지. 나는 참 보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핵심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때렸으면 틀림없이 너희도 때릴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랐으면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 지금까지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친구이신 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일에 나와 함께 있으니 너희도 분명한 증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장차 있을 힘든 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로 그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친구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 말이 길어질수록 너희는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인은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강물같이 넘쳐흐르는 기쁨.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의문이 일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무척이나 묻고 싶었다. 예수께서 그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두고 너희가 서로 그 뜻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파티를 열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고 몹시 슬퍼하겠지만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이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난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 머지않아 나는 비유를 버리고 분명한 말로 아버지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바로 그 삶과 관련된 것을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계속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에 너희 삶을 걸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전에 나는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왔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했다. 드디어 선생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명백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제야 저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선생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하지만 너희는 곧 달아날 것이다. 너희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7장 예수의 기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밝은 빛을 드러내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기셔서 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빛,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빛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도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이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한마음 한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신 생명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한 사람만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 예외의 사람은 성경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영광, 곧 세상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렸고 계속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18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동산은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다. 그분을 배반할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동산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병사와 경비병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칼을 들고 동산에 도착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병사들이 크게 놀라 뒷걸음질했다. 배반자 유다가 눈에 띄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해주어라.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장의 명령을 받은 로마 병사들이 유대 경비병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붙잡고 결박했다. 그들은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를 끌고 갔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베드로는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곧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지키던 젊은 여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다. 안나스가 예수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그분을 신문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두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했다.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음모자 대하듯 하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잘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르쳤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어찌하여 때리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가 부인했다. 나는 아니오!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말했다.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했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빌라도 앞에 서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총독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오?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총독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를 데려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입증되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겠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래서 네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다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월절에는 내가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자를 놓아주면 어떻겠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이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체제에 저항한 유대인이었다.
5장 가시관을 쓰시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 다가가 외쳤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예수께 인사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그러나 알아주기 바라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시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께 말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네게 주신 권한 말고는 너는 나에 대해 조금도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것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사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외치는 소리에 그의 말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포장된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분의 왕이 있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그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왕은 황제뿐이요!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언덕,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못 박았다. 빌라도가 팻말을 써서 십자가에 달게 했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도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팻말을 읽었다. 팻말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유대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제기하며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십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나는 쓸 것을 썼소.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하지만 그분의 겉옷은 연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병사들이 서로 말했다. 저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차지하나 보자. 이로써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었고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 병사들이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이다. 병사들이 자기네 이속을 챙기는 동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그 곁에 신 포도주가 담긴 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손뭉치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창끝에 달아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했다. 이번 안식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병사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것이다. 그가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들로 인해 이 같은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볼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가서 시신을 거두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환한 데 낮에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33kg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모신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20장 다시 살아나시다. 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숨가쁘게 달려가서 말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즉시 무덤을 향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갔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고운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배가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보고 믿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부르셨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예수께 돌아서며 히브리 말로 불렀다.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 내가 주님을 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믿는 자가 되어라.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사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혹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지 않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잠긴 문들을 지나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목하며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말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호수에서였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경위는 이렇다.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고도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나머지 사람들도 대답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해가 뜰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아침이구나. 아침거리로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했다. 순식간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다. 힘이 딸려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는 일하느라 벗어놓았던 옷을 급히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90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가 있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고 보니 숯불이 지펴져 있고 그 위에 고기와 빵이 익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힘을 합쳐 그물을 바닷가로 끌어올렸는데 그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 제자들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주님,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제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네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네게 옷을 입히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언이 믿을 만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는 아주 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에는 이 세상도 비좁을 것이다.